오늘 국회에서 파격을 했어요. 특히 보수라는 정당, 우파라는 정당이 인디밴드를 불러서 공연도 하고 청년들이 기획을 다 했습니다. 청년들이 제목도 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청년들에 의해서 오늘 팟캐스트를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12년째잖아요. 3선인데 지금 현재 있는 어떠한 국회의원, 소위 말하는 정의당, 정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똑똑하단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팟캐스트 온 분의 반도 못합니다. 자유한국당 청년들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청년들을 새누리당한테 많이 영입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분들 10분의 1도 못합니다. 아무튼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이 분노한 국민들이 기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생한 정당, 스스로 모인 정당이에요. 이 정당은 스스로 분노해서 모였는데 그 정당이 이념을 이제 갖춰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독립군과 같은 정당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독립군 정당이라 하지 않고 태극기 혁명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이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빌려서 국회에다가 대고 우리는 태극기 혁명군이라고 우리는 태극기 혁명 정당이라고 우리가 바로 진보 우파 정당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 중심에 우리의 주축 세력이 될 다음 21대 국회에 가장 주축 세력이 될 우리 공화당의 주축 세력이 될 젊은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진솔된 비판도 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하나도 숨김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답게 하자는 것은 이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보수의 정당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보수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없애보자. 보수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진보 우파 정당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아류의 정당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이분들이 국회에 가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다. 또 그렇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만을 위한 사람들이 또 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특히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 또 저보다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2년 반 우리 공화당을 지켜보면서 바로 이러한 정치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오늘 한 분도 2년 반 140차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떨 때는 한 주에 두 번 하셔도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정치의 실현을 해보자는 거고 대한민국 다시는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자. 그것이 우리 공화당한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다. 저는 그래 보고 정세현 대표님이나 이규택 대표님이나 또 허평환 대표님이나 서석구 변호사님 당 지도부는 그의 마음에 추워도 흔들림이 없다. 여러분들이 믿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이들 또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 우리 공화당에 오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진보 우파 정당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침탈되지 않는 그 정당이 홍문종 조원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이 정당을 이끌어가고 21대 국회는 여러분의 국회가 되고 진보 우파 정당을
국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국회에 파격이라는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파격이라는 얘기. 우파 농객을 비롯해서 우파 국회의원들 대강 뭐 들고 나와요. 그러고 대강 보고 오늘 2시간 반 이제 공연까지 2시간 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여기 계신 한 분도 한 번도 눈을 떼는 분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동안 대한민국이 갈망하고자 했던 그 정치의 우파의 정치의 신인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제2의 근국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태극기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동지들의 등을 밟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토론 한글을 전반적으로 유튜브가 다 찍었으니까 이것을 영상화를 좀 하고 또 책자화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치를 우리 공화당이 하고자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2년, 3년간 투쟁한 것은 이러한 정치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구나.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까지인가? 우파 보수 정당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정당 개혁, 국회 개혁, 그 다음에 마지막 정치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자유통일을 만드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해 주신 많은 젊은 동지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